아가서 5장 9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울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마음을 벅차게 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심령이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기에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9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누가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찾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병이 날 만큼 내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 왜 병이 날 만큼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자여야만 하는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들보다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황당에 가서 비는 사람들, 장독간에 가서 물을 놓고 비는 사람들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흰옷을 입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어떤 신, 막연한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빌고 있어요. 또 이슬람교를 보면은, 이슬람교는 어때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만 되면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에 전혀 관여치 아니하고 길에서든 어디서든 그 매트를 갖고 다니다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공항에 갔더니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발 씻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발을 씻으니까. 발 씻는 탕을 아예 화장실 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슬람교를 위해서는 일반 공항에도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되어져 있을 정도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구원을 주지 아니하는, 구원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새벽부터 목욕 재기하고 새벽부터 가서 공양을 드리고 뭐 1,000번 절을 한다고, 1,000번을 절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자기의 정성과 고행과 노력과 정성을 다 하는데, 우리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귀하게 여겨져서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저리고 그 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내 심령이 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분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심령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분이 좋기에, 얼마나 그것이 귀하기에 이렇게까지 네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까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느냐고 나한테 질문할 만큼 나는 정말 그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인가? 예수님을 정말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축복이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만 참 능력이 있기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된 자는 참으로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슬픈 것은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그 예루살렘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붉은 광채를 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내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의 영광은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 나타나신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은 은혜요 우리에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단 하나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어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희고도 붉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루살렘을 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머리, 눈, 뺨, 손, 다리, 입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하신 말씀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게 되어지는 새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심령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면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와 눈과 뺨과 손과 다리와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 그리스도의 교회인 예루살렘을 또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머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순금 같고 이렇게 말해요. 그 순금은 무엇을 말해요?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을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졌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을 나타내셨죠.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순금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까지 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머리털이 구불구불하게 밑으로 흘러져 내려온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졌을 때 그 나시린의 머리는 나서부터 그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였어요. 그 자르지 않은 머리가 바로 삼손의 능력이 되었었고 힘이 되었었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구불구불 하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 구불구불한 것,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은 모든 것에 편만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신성이 있는 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편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점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점도 티도 없는 것이 희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져 있고 성경을 보면 검은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머리털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었다. 그 시냇가에 물과 같이 우유로 씻은 것 같이 되어져 있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보석과 같이 바뀌어 있다라고 NIV에서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은 우유로 씻은 것 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눈으로서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뺨은 꽃밭같이 향기로운데 그 향기가 풀 언덕과 같이 넓혀져 있고 그 입술의 백합화같이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 떨어지고 있는 그 생명의 피의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뺨으로 주님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씻겨진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젖과 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이 우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참 음료, 생명의 음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씻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은 보석과 같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보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의 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광채가 나타나다 보니 그 광채가 뭐같이 드러지냐면 향기로운 꽃발과 같이 마치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에 꽃이 피어나는 거야. 우리 얼굴이 꽃과 같이 피어지려면 어떻게 꽃과 같이 피어져요? 내 심령이 예수 생명으로 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일어날 때 우리 얼굴이 바로 광채가 나죠. 생명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 얼굴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뺨이, 우리 얼굴이 얼마나 향기로운 꽃밭같이, 향기로운 푸른덕같이 보여지느냐. 거기에서는 백합화, 모략이 주비 뚝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서 입술에서는 그와 같은 생명의 피의 냄새가, 피의 향기가 떨어지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앞에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내 심령은 바로 그 몰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도 그 몰약이 떨어지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향기가 바래져서 내 얼굴은 그 영광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옥을 갖긴 옥을 가졌는데 황금으로 그것을 둘러서 만든 옥이 바로 손이라는 거예요. 이 손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금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황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보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내 안에 무엇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있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로 이 보석이 내게서 나타나지니 내 손이 움직여지는 것마다 무엇이 되겠어요? 바로 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한 그 보석이 나타나는 정말 상아같이 아주 퓨어한 그러한 몸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다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리는 순금받침이 센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라고 말해요. 자, 순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대, 우리 다리가. 자, 이 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바닥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리가 순금받침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좌, 하늘 보좌에 머리가 있고 그 몸이 발을 이 땅에 대고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데 순금 받침이 세워져 있는 다리가 세워져 있는 걸 상징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순금 받침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로 세워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세워졌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말한 그 터 위에 그 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다리? 성전의 기둥의 다리. 이 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둥이요. 그 기둥은 바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다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 바로 그 피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무엇과 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견고하게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엇을 말해요? 아주 곧게 서든 걸 말해요. 곧게 선 백향목, 흔들림이 없이 구부러짐이 없이 똑바로 서진 곧은 진리 가운데 세워진 기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게 선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다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리는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기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여호와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서 영원히 우리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다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해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고 그래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리는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이 믿음의 다리는 순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게 굳 건하게 세워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자는 마지막 16절 말씀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전체가 심히 사랑스러워서 이 예루살렘은 심히 사랑스러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사랑스러워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심히 달콤한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데 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나도 그 예루살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우리 주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자 심히 사모할 때
바로요. 우리가 그런 자일 때 우리를 보고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교회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히 아름다운 자, 심히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신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내 심령 안에 보좌로 앉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보좌에서부터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내 얼굴을 향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통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영광의 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